안녕하세요, 허시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인분께서 부품 관리 파일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라는 이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고민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부품 관리 하면 뭐 소모품 관리, 뭐 부자재 관리, 구매품 관리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 들어오고 나가고 또 재고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목적이 아마 부품 관리 파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흔히 볼수 있는 엑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활용하는 게좀 접근하기도 쉽고 또 만들기도 쉽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엑셀을 만들기 전에 앉아가지고 바로 엑셀 창을 열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파일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형식이 뭐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사전에 이렇게 좀 고민을 안 해보면 파일의 포맷이라든가 양식을 만들기 어렵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이 파일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바로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또 부품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서로 이렇게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면 또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부품 관리의 그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재고는 특정 시점이겠죠. 그뭐 내가 필요한 그 부품이 있는데 이제 찾고 싶은데 이 부품이 내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재고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아마 주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력인데요. 이 이력은 당연히 부품 관리를 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돈을 관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어디 뭐 샌다거나 하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많이 썼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력은 특정한 시점, 물러면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쓴 건데, 이제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정산을 해서 마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나 쓰고, 또 얼마나 사들이고, 뭐 적정하게 필요한 만큼 샀는지, 아니면 뭐 과부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한 번쯤 묻고 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제가 봤을 때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팩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엑셀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이 내용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적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있죠. 부품 이름명, 뭐 품명, 품번, 뭐 요소가 많습니다. 번호도 있고 또 수량도 있고 또 누가 들어왔는지 막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제대로 다 넣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아시다시피 자료를 작게 넣으면 결과도 작게 나오는 것이고 많이 넣으면 결과도 아주 멋지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계산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 넣어야 되는 항목들은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도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품병, 품번, 품명, 수량 이런 게 있을 것이니까 이게 나중에 계산, 다시 고민해 봐도 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고와 이력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아이디어가 있느냐, 요런 걸, 이제 고민을 먼저 제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엑셀은 XY축, 아주 단순해요. 행과 열두 축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그 행에는 날짜가 들어가고 수량이 들어가는데, 위쪽에는 입고, 출고, 뭐, 재고,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겠지요. 근데 이 조건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조건들이 자꾸 누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 시트에 넣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앞전에 먼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고와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재고라는 이 카테고리 하나랑 이 이력이라는 카테고리를 완전하게 분리시켜서 분리시킨다는 데는 그 엑셀을 비교하면 여기 시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재고 시트가 따로 있고 이력 시트가 따로 있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것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아울러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고 그리고 토탈 이거를 전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체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링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재고 시트, 이력 시트 이 통합적으로 이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이걸 다시 또 카운터하고 확인도 하고 할수 있는 이 모니터링 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크게 보면 이 시트를 이렇게 한세 등분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 이력은 당연히 입고 이력이 있을 것이고 출고 이력이 있고 재고라는 것은 아, 이 재고가 굉장히 돈머리 아픈데요. 재고도 보면 부품을 한순간에 싹다 끌어모아서 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흔히 보는 이 선입선출이 있죠. 선입선출. 요거는 원래는 유효기간 뭐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먼저 온돈 먼저 먹고 늦게 먹으면 먼저 상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뭐 이런 개념까지 다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음식으로 치면 뭐 유효기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오고 간에 이 분명히 입고할 때그 단가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틀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도 뭐 변동하고 뭐 계속 오늘도 보니까 기름값이 막 일주일 새 100원이나 올랐던데 일주일 전에 100살때 기름값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전에 싸게 산걸 지금 쓰는 거랑 비싸게 산걸 지금 쓰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입선출 개념도 재고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들을 제가 공공이 싹 고민해 가지고 다음번에 엑셀에 진짜 앉아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착수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런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그 엑셀로 그 진짜 바로 파일을 만들 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좀 완성도 있는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